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2002년 9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께서 그 책을 오디오로 좀 들을 수 없느냐 하는 질문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디오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읽기, 이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인데요. 제가 첫 번째 오디오북으로 선정한 책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더 유명세를 타고 있기도 하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의 저자 김승호 저자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김승호 저자의 강연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사인이 담긴 책을 또 받기도 되었는데요. 강연보다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김승호 저자와 더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요,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너무나 좋은 문장에 가슴에 박히는 문장들에 제가 따라 쓰기를 하느냐고 필사를 하느냐고 진도가 나가지 않을 만큼 좋은 책인데요. 제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선물을 하게 됐었는데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카이스트 교수님께서는 21세기 논어다 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자산 4천억대의 슈퍼리치 김승호. 가난한 이민자에서 직원 4,400명, 연매출 3,500억 원,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 회사 CEO까지 그를 이끈 부와 삶의 철학을 담아낸 책인데요. 이 책이 2015년에 쓰여진 거라고 치면 지금은 더 많은 매출과 부의 슈퍼리치겠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4천억대의 자산가가 가난과 실패에 대한 말은 좀처럼 생기지 않는데요.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사업에 성공하는 비밀을 묻습니다. 이런 질문에 저자는 어김없이 100일 동안 100번 쓰기를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정한 구체적인 목표를 매일 100번씩 100일간 쓰다 보면 결심이 굳어지고 그 목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수많은 성공 법칙 가운데 저자가 결심과 목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유는 지독히 고독스럽고 그리고 고생스러웠던 그의 과거가 설명해 줍니다. 저자는 가난했던 시절과 뼈저린 실패의 경험들을 약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8번째 도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슈퍼마켓 식품관 한 코너에서 김밥을 만들어 파는 사업이었는데요.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그는 책상 위에 미국 전도를 올려놓고 주요 도시 300곳에 점을 찍었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도 300개 매장에 주간 매출 100만 불로 바꾸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비웃었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년이 지나 그는 비밀번호를 3,000개 매장에 연간 매출 10억 불로 바꿨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죠.